에? 결혼식에서 웬? 돌리금만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남자는 턱시도, 여자는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양국의 결혼 문화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에요. No. 제가 중국 유학했을 때 중국인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여 신랑 들러리 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한 문화가 있죠. 중국에서도 식전 행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휴, 그럼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신랑 신부가 결혼식 당일날 딱 만나자 약속하거나 혹은 같이 출발하겠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반드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식장으로 가야 됩니다. 신부는 결혼식 전날 자가에 있거나 혹은 호텔에 머물고 있죠. 신랑과 신랑 둘러리는 합숙하면서 다음날 행사 계획을 짜게 됩니다. 날이 밝았어요. 우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치장을 하고 신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딱 우리가 신부의 집에 도착했는데 아무개야 우리 결혼하러 가자 신랑이 아무리 외쳐도 그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신랑이 딱 품속에서 돈 봉투 하나 꺼냈어요. 빨간색 봉투. 이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홍바오 홍바오. 이 빨간색 봉투에 들어있는 돈을 딱 대문 속에 넣더니 그때야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를 만나러 가려 했더니 신부 들러리가 어디? 하면서 문을 절대 안 열어주는 거예요. 반드시 세 가지 퀴즈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퀴즈가 너무너무 기상천외해요.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 세 가지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딱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신부 어머님의 신분증 번호가 무엇이냐? 이거 맞출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신랑이 못 맞췄죠. 못 맞히니까 신랑한테 벌칙으로 팔굽혀펴기 시키는 거예요. 커트라인은 40개. 근데 이 녀석은 10개도 못하고 딱 쓰러져요.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신랑 들러리가 다 해야 돼요. 제가 100개를 벌었습니다. 저 이래봬도 ROTC 장교 출신입니다. 체력하는 만큼 자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문제도 다 기상천외했기 때문에 신랑이 다 못 맞히니까 저는 강인한 체력으로 그 벌칙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신부의 방이 딱 열린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야 신부야 이제 결혼하러 가자 했는데 마지막 미션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부의 구두를 찾아서 신랑이 직접 신겨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왜 구두를 찾아서 신겨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특이하게도 신부의 부모님께서 만두를 찌고 있다고요. 참나. 아니 지금 결혼식 가기도 바쁠 건데 무슨 만두를 찔까 하면 좀 이상했었죠. 덜익은 만두를 갖고 오면서 신랑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샹고 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샹 했더니 신부 부모님 웃으면서 내 딸 데려가게나 딱 그런 거 있죠. 처음에 이게 뭔 말일까 했더니 제가 나중에 조사해봤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샹 있죠? 날생자.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덜익다 뜻이 있어요. 그럼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출산하다. 덜익은 만두를 주면서 신랑한테 샹고 샹 했다는 것은 만두 상태가 어떠냐? 덜 익었지? 그걸 물어본 거지만은 사실 그 내면에는 아이를 낳겠냐 안 낳겠냐 그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식장으로 향했었죠. 그 식장에서는 신랑, 신부, 그리고 신랑 들러리, 신부 들러리 우리 넷이서 하객들에게 빨간색 봉지에 담겨져 있는 사탕을 나눠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주잖아요, 그죠? 그게 의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탕이란 것은 바로 신랑 신부의 달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하객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신랑 신부의 달콤한 사랑을 함께 향유하자 그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아 참 이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너 언제 결혼해야 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국수 언제 먹여줄래 그런 표현이 있죠. 중국에도 비슷한 표현법이 있어요. 내가 언제 너의 사탕을 먹을 수 있겠냐. 그럼 먼저 한마디 배우겠죠? 사탕 무엇일까? 따라합니다. 시탕. 다시 한번 시탕. 자 그러면 이제 구문들 어떻게 할까? 什么时候我能吃你的喜糖? 한 번만 더 해볼까요? 什么时候我能吃你的喜糖? 자, 이런 표현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만약에 옆에 중국인 친구가 있다면 슬쩍 가서 물어보세요. 사탕 언제 먹여줄 거야?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